순진한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결단하고 예배에 나온 만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지나고 보면 다 주님의 돌보심과 늘 곁에서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며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했으며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사시는 이번 문댕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교육자님들, 또한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함에 깊은 잠에서 깨워 주옵시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미하고 은밀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두의 범사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쁨의 어린 새싹들부터 대학 청년의 일기까지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저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케어하여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큰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머리대고 위에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 주님 안에서 향상학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담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오니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대학 청년 연합찬의 특송 찬양과 안무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그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와 은혜가 주춤이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정성어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귀한 입기한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그렇게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겸진복으로 빈 곳을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을 이웃과 더불어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니 기도 시간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기대가 가득한 올 하반기가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차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